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거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. 그렇죠, 뭐가 있을까요? 이런 상황에는 좀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네. 도움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 의지로 가능하다 이러면 제가 준비한 판넬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판넬을 준비하셨구나. 네. 판넬을 준비했습니다. 자꾸 저도 조심해. 욕심 많으세요? 자, 여기 있습니다. 자. 짠! 화 내지 말고 다스려. 아, 예. 잘 보셔야 돼요. 어떻게 해보세요? 하나 더. 유승민 캐스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짜잔! 일단요, 너무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.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죠. 네. 이 몸도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마음도 인내라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근육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화가 나면 막 지르는 게 아니라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1부터 10까지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저는 사실 숫자를 세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 화가 많이 났잖아요. 그럼 사실 올라오잖아요. 이렇게 많이. 그다가 안 되면 이제 쫄아차 나와봐. 이렇게 되는 거고 잘 계속 하다 보면 가라앉힙니다. 가라앉히고 근데 생각하고. 지금 심호흡할 때 좀 양치 좀 하고 있어요. 지금 이게 이제 올라. 이거 10까지.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. 입냄새는 좀 자제하시길. 아, 오케이. 옷걸은 닦고 하는 거. 자, 두 번째. 자. 예, 두 번째. 진정된 후에 분노를 표현해야 돼요. 아, 분노를 표현하긴 해야 되네요, 그러면. 네. 네. 포인트는 차분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화나시는 분 있잖아요. 처음에는 진정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네가 그랬잖아! 그때 있지. 있잖아요. 아니 나도 미안한데 미안한데가 아니고! 그렇잖아요.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다시 한번 쉬는 거고 1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1로 돌아가서 세 번째. 네, 세 번째는요. 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라. 네, 내 안에 내면과 함께 윤희야, 넌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. 아니, 저 이거 하거든요. 저 싫다. 진짜 싫다. 저는 근데 되게 가식적인 사람인가 봐요. 해요. 수현아, 너 왜 그렇게 화가 났어? 그냥,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진정해. 아, 못할 것 같아. 혼자 진정하라고. 네, 그러면 너 지금 사람들 많아. 진정. 알았어. 언제쯤 얘기할까? 나 이 남자 좀 무섭다. 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대안을 찾는 방법 괜찮은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구체적으로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방은 왜 나한테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요.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. 네. 4번. 네, 4번. 화를 참을 수 없다면 잠시 자리를 피해라. 입니다. 네,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좀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.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이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그리고 또 합니다. 그리고 또 그러면서 생각도 정리될 것도 같고. 네, 그렇죠? 맞아. 정말 잠깐 자리 피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가라앉을 것 같고 어쨌든 비슷한 걸로 그냥 무시하면은 또 잊게 되잖아요. 맞아요. 무시하는 건 좀 나쁜 행동 아닌가요? 근데 저는 만약에 친구가 나랑 이제 싸우다가 갑자기 나가버렸어. 더 화날 것 같아. 더 화날 것 같아. 나 나갔다 올게. 나가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불안해. 지금 왜 나갔죠? 가는 거 아니야? 여자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. 저 남자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데.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상황을 잘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운동하는 것도 아까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체조를 좀 알려드릴게요. 열심히 하시나 봐요. 아유, 이거 아까 했는데 팔살 빠질 것 같아요. 진짜 아프더라고요. 자, 먼저 자, 손을 네, 이렇게 해줍니다. 네, 마주 보고 한 다음에 쭉 뒤로? 네, 옆으로 쭉 한 다음에 팔 빠질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또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죠, 그죠. 네.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반복을 해주고요. 또 있어요. 여기서 손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. 꺾어서 이 상태에서 또 쭉 계속해서 팔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, 옆으로. 이것도 팔이 당겨요. 그쵸, 이거 팔 진짜 아파요. 그래서 또 이제 내뱉고 호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그 이거는 운동보다 호흡 때문에 그 좀 진정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면 집중력이 좀 스트레칭도 되고 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그럼 뭔가 잘 되는 느낌. 그쵸, 갑자기 막 하다 야 이러다가 잠깐만 이거 하면 풀리는 거야? 그런 건 아니죠. 야 너! 먼저 화가 이렇게 하는 거죠. 잠깐만 뭘 했다.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것도 안 되면 잠깐만 있어 좀 미안해 잠깐만
그럼 이것 좀 그러면 살짝. 네. 오늘 저희가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사실 화라는 게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희랑 나눈 뭐 화 잘 다스리는 방법들, 체조들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좀 화내는 일보다는 미소 짓고 함께 좀 웃는 일들이 네.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